인천시 교육청이 교육감 2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를 올해부터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인천 관내 초중고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입니다. 의료와 도서, 학습용 전자기기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신학년 학습 준비비는 제로페이 포인트로 20만 원이 지원됩니다. 체험학습비도 지원되는데 숙박형 수학여행을 가는 셋째 이상의 초중학생의 경우 15만 원, 고등학교는 28만 원 내에서 실비가 지원됩니다.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셋째 이상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로 오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